2019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행사가 어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백결공연장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,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단위 기관단체장, 시장 군수, 시군의회 의장, 출향도민회 회장단 등 1,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. 이날 경북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총 26명이 2019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수상하고 참석자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. 본상 부문에는 황보관현 구룡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총 23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특별상은 경북장애인체육회 나주영 상임부회장, 주식회사 주광정밀 윤재호 대표이사, 황갑식 씨가 수상했습니다.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23개 시군, 300만 도민의 땀과 열정으로 새바람 행복 경북의 꿈을 다시 꾸고 경북도를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을 세우는데 도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.